다이나믹 듀오가 자주 듣는 음악이 궁금하시죠? 다이나믹 듀오의 재생 목록 보여드릴게요. 추 체크 it out. 첫 번째로 제가 고른 노래는 K1의 환상 속의 그대거든요. 너가 피처링 했다고 지금 선곡한 거야?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지금 타이틀보다 분위기 좋아. K1씨도 녹음할 때 보니까 아 생각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? 정말 너무 잘해. 예. 누가 만들었어요? 프라이머리가 만들었고 가사는 사전... 누가 썼어요? 가사 누가 썼지? 제가 알기로는 최재호씨라고 있는데 작사가 중에 그분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썼습니다. 제 목소리가 나오는 노래지만 저도 요즘 좀 자주 듣고 있습니다. 되게 좋아요. 자기 목소리 듣는 거. 평소에도 다이나믹 듀오 앨범 계속 듣고 다녀요.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. 왜 그래. 저 말고 박효신이 그래요. 박효신이. 아 왜 갑자기 효신이를 물고 늘어져. 박효신 맨날 자기 먹겠다. 이 노래 들으면 아주 더 막 두근두근해.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막. 예.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흥분되고 놀고 싶어지고 이런 분위기를 주는 노래인데 요일 테마송이군요. 그렇죠. 간주만 들으면 되게 흥분이 되는 노래여서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다운될 때나 이런 토요일에는 이걸 들으시면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. 네. 막 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 노래예요. 네. 아 이거 뭐... 아 왜 그래요? 또 질투하고 그러세요. 아니 봐봐 이거 다시 써. 빅뱅이 잘했네. YG에 가더니 스모키 화장이 늘었어요. 미스라 이거 포토샵 한 거 같은데? 턱선? 너무, 아니 살을 많이 뺐어요. 여기서. 너무 얇아졌는데? 많이 뺐어요. 역시 컴백을 축하하는 기념에서 저희가 선곡을 했는데 한 3, 4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실망시켜주지 않았던 것 같고 이번에도 좋아 노래가 스모키 화장만 조금 걸리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한 노래는 정기거의 아무도 모르게. 굉장히 이 친구도 노래를 한 지 오래된 친구인데 지금 와서야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 인기 엄청 많아요. 노래 너무 잘하고 가사도 좋고 네. 이 친구가 방송 출연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소개해주고 싶어요. 방송에 네. 그래서 정기고를 추천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듣는 음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. 네. 그분 방송으로 꼭 끄집어내고 싶었는데 네. 저희가 이렇게 뭔가 약간 초매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. 방금 생색을 내세요. 또. 생색 내야지. 네,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. 정말 요즘 계절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. 정기고의 아무도 모르게.